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잠TV입니다. 꿀미남 청풍소장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가 막히면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뚫려야 되는 거죠. 기가 열려야죠. 열려야 돼요. 네. 오늘은 방청객도 계시니까 소장님 많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코골이 무호흡증의 원인들에 관해서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할 얘기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딱 7가지는 아니고요. 네. 대략 7가지쯤 되더라. 큰 분류를 해보니까. 네, 네. 뭐 자잘자잘한 게 많겠죠. 네, 네. 그렇지만 네. 이제 크게 보면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게 골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장님을 한 몇 년 만에 다시 그 뵀을 때 호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혀를 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혀는 좀 이따 나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 혀를 왜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렇게 하악이 네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목이 이렇게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코를 골지는 않아도 또 다른 이유로 무호흡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골격을 가지고도 알 수 있나 보죠? 네. 일단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틀이잖아요, 틀. 그렇죠. 틀이 자, 우리가 숨 쉴 때는 딱 한 군데예요. 물론 피부 호흡이 1%의 피부 호흡을 한다지만 숨 쉬는 구멍은 딱 여기 기도 하나. 요 어떻게 보면 요만한 빨대 하나 여기다 꽂아놓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빨대가 좁은 사람이 있고 굵은 사람이 있고 네. 빨대 하니까 좀 근데 이 빨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예. 여기 지금 기도잖아요. 여기서부터 폐까지 가는 길은 단단해요. 네. 그 저 뒤쪽에 있는 건 식도예요. 아 그렇죠. 기도가 만져지죠? 있고 예, 기도가 있고 그 뒤에 식도가 식도는 있고 아, 우리 곱창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야 네, 하니까. 그래서 연동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여기 입구가 하나예요. 여기다 하나. 식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구멍 하나를 써요. 입구가 같아요. 한 지붕 두 가족. 아! 그러다 보니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유연성이 좋은 조직. 구멍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입구가 네. 그래서 침을 삼켜 보세요. 침 삼키면서 숨이 쉬어지나요? 안 쉬어지죠. 네. 뭔가 삼킬 때는 식도를 열고 네. 그냥 삼키지 않을 때는 기도가 열려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삼킬 때 뭔가 한쪽은 닫히는 느낌이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열려 있고 식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키는 시간은 우리가 계속 따져보면 순간적으로 삼키지 삼키는데 오래 걸리면 죽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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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삼키는 것도 그냥 꿀떡. 그래서 네. 꿀떡이잖아요. 꿀떡 삼키고는 바로 기도를 열어주는데 그게 그처럼 되게 유연한 이 조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는 코하고 입하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이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예. 근데 이게 1번 숨 쉬는 2번은 보조적이죠. 코로 숨 쉬는 게 잘 안 되면 입으로라도 쉬라고 예비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올 때는 꿀떡에서 식도가 열리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코가 열리고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